초송이, 예, 초송이 손만 느끼고 올려놓고 또 옆에는 아, 네 좋습니다. 이렇게 놓고 사이즈가 아주 턱 A급 같습니다. 대박입니다. 요 아래서 이렇게 위로 쭉 보니까 여기도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, 송이? 여기 아주 얌전히 숨어져 있습니다. 우와, 크다. 우와, 우와, 최상급, 최상급. 최상급입니다. 한 곳에서 송이, 새 송이 땄습니다. 요 발개는 막내가 했습니다. 막내가 하고 채취는 제가 했습니다. 다음 송이 나오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3자매 중 둘째가 발견했습니다. 발견했다고 손짓해서 쫓아올라 왔습니다. 이렇게 얘들은 붙었다. 혹시 누가 밟은 거 아니야? 살짝 밟은 것 같습니다. 모르고 너무 숨겨져 있어 가지고 살짝 밟았습니다. 이게 Y자다, Y자. 보고 포자 틀고 포자 틀고 얘는 완전히 밟았네요. 두드려 놓고 부서졌다. 또 어디 있더라? 하도 많이 발견해가지고 지금 출송이 발견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. 여기. 요건 키가 조금 작네. 또 한 곳에 놓고 덮어놓고 또 옆이 짜자잔 짠. 우와. 우와. 우와, 사이즈 좋습니다. 가슴 약간 폈긴 했는데 큽니다. 대물입니다.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아래, 바로 아래. 짜잔. 뭐 막대기 찌를 것도 없고 그냥 설 당기니까 잘 뽑혀 올라옵니다. 가을 못 뽑듯이. 아이고. 제가 틀고 덮어놓고 와, 좋습니다. 이렇게 모아놓고. 송이 풍년입니다. 잠시 또 위에 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유튜브로 송이 캐는 것만 봤지 제가 이렇게 직접 채취할 줄은 몰랐습니다. 대박입니다. 사이즈는 엄청, 송이 자체가 묵직합니다. 들어보니까, 와, 완전히, 대박입니다. 대물입니다. 놓고, 또 이쪽에, 이쪽에. 낙엽을, 갈잎을 살짝 들어보니까, 아래께 이렇게 무겁게 포자가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. 요거는 송이 애기인가?
별로 오네. 요 안에, 요 아래 뿌옇게 있습니다. 덮어놓고 또 여기 또 있어. 우와, 이건 되게 크다. 빵모자 위에 방울도 달았네. 송이가 방울 달았다. 방울 털어주고, 방울 털어주고. 자, 우와. 우와.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. 와, 대박입니다. 이야, 이것도 가시 활짝 폈습니다. 금방 채취한 옆에 제가 조금만 따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, 이거 옆으로 놓았다. 옆으로 놓았다. 이거 옆으로 놓고 딸 때 제가 막 갔을, 오, 그, 뿌리가, 우와, 뚝, 우와, 우와, 이렇습니다. 우와, 우와, 이거, 뭐, 한 20cm 되는 거 아니야? 대박이다. 그렇고, 여기에. 얘도 엄청 큽니다. 갓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. 얘 둘이 다시 앉았어요. 그리고,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, 대략 14개 정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수확을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 합니다. 파이팅! 화산길 계곡 옆길 내려오는데요. 송이 같습니다.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에, 이모야. 아유, 고기 좀 있던데. 아이고, 하나 굴러 떨어지고, 두 개, 두 개. 어, 여기도 세 개. 와, 이게 뭘까요? 소나무 아래에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. 세 명입니다. 세 명. 하나, 둘, 셋.